수능 날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지, 그치? 수능 전날 몇 시에 자야 돼? 수능 전날. 나는 제일 속상한 애들이 뭔지 알아? 수능 보는 주제, 수능 목요일 날 보잖아, 그치? 수요일 날 공부 안 하는 애들 난 이해가 안 가. 얘들아,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 난 수요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수요일 날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수요일 날 수험표 나눠줄 거야, 그치? 고3들은 학교에서 수험표 나눠주지. 그럼 뭐 신났어, 아주 그냥. 우리 N수생들은 어떻게 해? 학교 찾아가서 수험표 받아올 거야, 그치? 그럼 그거 받을 때막 옛날 친구 만날 거야. 오랜만이야, 이러고 만나. 그럼 안 돼. 알았지? 수험표 받아서 어떻게 해? 나는 예비소집일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예비소집일 못 하러 가는데. 그 어딘지 모르지 않으면 안 가면 돼. 아니, 그러니까 어딘지 요즘에 뭐 내비치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걸 가가지고 예비소집일 간다고 거기서 뭐 알려주는데. 내일 시험 잘 봐라. 내일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 뭐 이래라 저래라. 다 알고 있는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예비수집을 가는 시간도 난 아깝다고 생각하고, 수험표 받은 다음에 입딱 다물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데.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험표 받고 그냥 오히려 막귀 막어. 그냥 영어 듣기를 듣던지 자꾸 막 떠드는 얘기 듣지 말고 더 열심히 봐. 알았어? 그리고 그날 바로 집에 와 오던지, 아니면 뭐 우리 러셀 아마 그 전날까지 할 거야, 늦게까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러셀도 마찬가지, 뭐 재종반도 마찬가지, 또뭐 학원들도 마찬가지. 꼭그주 되면 아주 그냥 다 끝났어, 신났어. 애들 그냥 막 뛰어댕기고 막 그냥 막아막 정신이 없어. 책막 빼고 막 이러는데, 책 빼고 막 무슨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하루 걸려. 그 수능 끝나고 옮겨도 돼. 알았어? 선생님 독서실 아저씨가 막돈 물린대요 막 이러는데. 아니 몰라. 그럼 그 전에 수능 그 다음날 옮기던지 해. 그 미쳤어. 왜그 전날 그걸 옮기고 그래? 저기 그 전날 수요일 날 진짜 벼락치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선생님 생각에는 독서실이나 뭐 어디나 아니면 집에서까지도 한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 전날 한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그리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알았어? 씻고 그럼 한 12시 반 1시쯤 될 거야. 그때 누워. 그럼 잠이 딱올 거야. 알았지? 그리고 푹 자고 6시에서 6시 반은 일어나야지. 일어나면 딱 돼. 선생님 잠이 부족하지 않나요? 안 부족해. 알았어? 수능 전날 일찍 자겠다는 애들 있어. 그래가지고 한 9시 정도부터, 아 이제 뭐그 전날 뭐 식사 맛있는 거 해요. 또 부모님이 시험 잘 보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녁 가서 확 고하게 먹어. 그냥 와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래. 공부도 안 되지. 막 내일 잘 봐야 되는데 이러고. 뭐 어차피 다 끝난 거야. 이제 열심히 보자. 8시 한 9시쯤 돼.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막 먹어. 9시 이제 아 이제 푹 자야지 시험 잘 본다면서 한 9시 10시에 누워. 또탁눈 감아. 잠이 와안 와? 안 와. 그럼 자야 돼, 자야 돼, 계속 자야 돼 이러고 잠이 안 와. 막 이러다가 잠이 살짝 들려. 나탁 깨. 시계 보면 11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밤새는 거야. 알았어? 그때부터 계속 아 어떡하지 이러고 누워 있어. 큰일 난다. 알았지?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밤을 새고 와요. 밤새고 온 애들 꽤 많다. 거의 못 자고 온 애들, 긴장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밤새더라도 괜찮아. 선생님 수능보다 졸면 어떡해요? 조는 게 정신 나간 애야. 알았어? 안 졸려? 밤새고 가도 하나도 안 졸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밤새고 가도 된다. 근데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 12시까지 진짜 악착같이 진짜 힘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한 1시 정도에 눕는다. 알았지? 그게 가장 인상적이다. 그때 딱 누워버리면 푹잘 거야. 그리고 아침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딱 기상하면 돼. 알았죠? 네. 그다음 아침밥 잘 먹어야겠지? 뭐 거하게 먹지도 않고 또덜 먹어서도 안 돼. 알았어? 아침밥 꼭 챙겨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밥 먹는 습관을 그래도 좀 길러놔야지, 한달 전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밥잘 먹고, 그다음에 뭐 응하할 사람들 응하하고.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몸딱 이렇게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학교 가면 되지. 일찍 가야 돼, 일찍. 자, 갈때꼭 챙겨갈 거. A4 용지를 한 이만큼 꼭 챙겨가야 돼. 알았어? A4 용지를 흰거 그냥. 그래서 왜 챙겨가요? 그러는데, 이게 말이야, 책상이 재수 없으면 흔들리는 게 걸릴 때가 있어. 터커덕터커덕 거리는 게. 이게 보통 때는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게 괜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 돌아버려. 그럼 책상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들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뭐 있는 책 갖다 받칠 수 없어요. 알죠? 부정행위 때문에 못 꺼내. 내가 볼때 가장 그냥 좋은 게 A4 용지인 것 같아.
야, 이거 항상 수능 때 얘기해 주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꼭 한두 명이 나한테 그래도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꼭 올리더라고. 선생님 그 진짜 안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거. 자, 가서 괜히 책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게 걸리게 되고 흔들리는 거 같으면 A4용지를 밑에 받치면 그건 부정행위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흰색 A4용지도 괜히 뭐 이면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돼. 알았죠? 네, 그냥 흰색깔 딱 들고 와서 받쳐. 알았지? 그래서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 당연히 옷도 어떻게 입어야 돼 얘들아? 막 무슨 춥대요. 그래서 막 모폴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입고 막 이러고 가면 큰일 나죠. 알지? 어떻게 입어? 티셔츠 입고 남방 입고 뭐 조끼도 입고 뭐 모두 입고 이렇게 뭐 그건 알지?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서 이렇게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해야겠지? 그거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원래 공부할 때 방석 썼던 사람들은 방석도 들고 가요. 그렇죠? 네, 방석도 들고 가고 방석하고 그 다음에 뭐 그날 이쁘게 멋있게 꾸미고 가는 건 정신 나간 거야. 알지? 그냥 그날 추리닝 바지 입고 그 다음 위에 입는 옷도 신경 써. 뭐 이런 것도 괜히 걸리적거리지 않게 뭐 그날 멋있는 거 이상하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뭐 내 생각엔 그냥 딱 맨투맨티 같이 딱 이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 딱 신경 쓰지 않게 딱 편한 옷. 알았어? 편한 옷 딱 위에 입고 밑에도 바지 추리닝 바지 같은 거 딱 입고 그 다음에 뭐 쓰레빠 원래 신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쓰레빠도 들고 가고. 알았어? 그래서 그거 해서 딱 그 저기 할 때 문제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지금부터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또 공부할 때 자꾸 귀마개 끼는 습관 그걸 좀 기를 것. 알았어? 귀마개 끼고 보는 거. 왜냐면 수능 날도 귀마개 끼고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어떤 날은 반에 감기 걸린 놈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 계속 기침을 해. 이러면서 막 시험을 봐. 이 자식이 보통 때는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데 갑자기 걔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걔 때문에 화가 막 나. 걔 때문에 망쳤어 이런 얘기 나온다. 꼭 있어. 끝나고 나면 아 선생님 시험 보는데요 계속 콜록거리는 새끼가 있고 킁킁거리는 새끼 있고 따까따까거리는 새끼 있어가지고 시험 망쳤어라는 나와. 이게 보통 때 신경이 안 쓰이는데 갑자기 걔한테 신경이 가기 시작하면 사람 환장한다. 그래서 귀마개 꽂아야 돼. 근데 이게 귀마개를 안 하다가 수능날 가서 갑자기 하면 또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귀마개를 자꾸 이렇게 꽂고선 시험 보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것. 알았어? 그래서 그걸 좀 길어놓으면 그날도 딱 가서 당연히 귀마개 꽂고 시험 보면 혹시 반에서 따닥따닥거리고 뭐 이상한 놈 새끼가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쓰인다. 알았죠? 그래서 꼭 귀마개 끼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4 용지 당연히 꼭 가져가서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옷도 여러분 딱 맞게 잘 가져가야 되고 그치? 그 다음 이제 가서 아침에 가서 딱 앉을 거야. 앉아가지고 국어 이제 딱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딱 얇은 거 다 가져가야지 뭐 볼 것들 그치? 뭐 국어 선생님들이 뭐 다 이렇게 서머리 해주고 해준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한 것들도 있고 그거 딱 들고 가가지고 아침에 막 진짜 마지막 무슨 내신 벼락치기 하는 그 느낌으로 하나라도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보셔야죠? 국어 볼 때 최선을 다해서 봐. 알았어? 특히 국어 영역이 떨려. 그치? 국어 영역이 너무 떨리기 때문에 뭐 국어를 잘 보는 게 사실 수학도 잘 보는 거고 영어도 잘 보고 탐구도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해. 국어 영역을 되게 되게 잘 보셔야 돼. 근데 이게 떨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한번 테스트 해봐. 우황청심원을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먹으면 몸이 차분해져. 원래 크게 사고 당하거나 이럴 때 우황청심원 먹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능 전날 갑자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시간 될 때 혹시 국어 영역 때 너무 떨리는 분들은 미리 우황청심원 같은 거 하나 사서 한번 먹어봐.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날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시험 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수능 전날 먹어. 알았지? 근데 미리 테스트 해봐야 됐고 선생님도 해봤었어 옛날에. 선생님도 옛날에 고3 때 나도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구나 해서 내가 미리 테스트 해야지 우엉청심 사서 반짝을 딱 먹었어. 그 다음날이 됐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 너무 편안해서 하루 종일 잤어.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잤어.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우황청심원 미리 꼭 테스트 해보셔야 돼. 알았어? 네. 먹어서 효과가 되게 좋은 애들이 많아. 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막 국어영 때 막 벌벌벌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겠으면 한번 먹는 것도 괜찮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나 미리 꼭 한번 테스트 할 것. 알았지? 또 나 고3 때 우리 반에 어떤 놈 새끼가 아침에 수능 보러 딱 갔는데 홍당무가 돼서 시뻘게. 그래서 뭐야 말했더니 야 나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말했어. 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뭐 좋은 거라고 만들어가지고 오셨대. 그래서 아침 시험 보기 전날 꼭 이거 딱 먹고 가라고 뭐 하나 갖다 준 한약이래. 그래서 그걸 아침에 딱 먹고 왔더니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자기 막. 이런 짓 하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뭐 그런 희한한 거 갖다 주셨다 치면 미리 꼭 먹어볼 것. 알았어? 미리 한번 몸의 반응을 봐야 돼. 그런 약들은 다 뭐 이상한 거야 알잖아. 뭐 갑자기 번쩍 막 힘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꼭 먹어보고 그 다음에 내 몸의 반응을 본 다음에 좋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 알았죠?
알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어 영역 딱 보시고, 맞죠? 국어 딱 봐. 국어 딱 보고 답안지 탁 내고, 됐죠? 그럼 국어 끝나자마자 이제 뭐 해야 돼? 막 돌아다니면서 어, 그거 몇 번이었냐? 막 이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안 그래야죠? 근데 반에서 분명히 그런 애들이 나와. 그치? 시끄러워. 그러니까 귀마개 꽂은 상태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 화장실로 간다. 그래서 쉬하고, 알았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알았지?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장으로 나가. 원래 사람이 말이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가, 이게 뇌도 피가 막 돌아야 돼. 근데 이게 한참 동안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여러분 그때 겨울이기 때문에 안에 막 히터 틀어놓고 막 공기 엄청 안 좋을 거야, 그치? 엄청 막 이상한, 안 좋아. 그럼 바로 일어나서 바로 운동장 가. 그래서 운동장 가서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걸으면서 요거 보면 돼요. 알았어요? 요거 보면 돼. 알았지? 요거 총정리하는 거 쭉 빨리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봐. 알았어? 한 바퀴 쭉 운동장 걸어가면서. 이해 갔죠? 돌면서 이렇게 보면 돼. 그거 너무 계속 보면 안 돼. 보다가 종쳐서 어머어머 이런 거 뛰어가면 큰일 나. 알았지? 시계 잘 보면서 체크해 가면서. 알았죠? 그러면서 딱 한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춥지만 거기서 이렇게 춥지만 막 이렇게 웅크리면서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뛰고 이러면 피가 막 돌 거야. 그러면서 막 뇌가 막 살아날 거야. 알았어요? 그러고 딱 들어가서 그다음 수학 보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알죠? 수학 볼 때도 수학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이 방법이 가장 좋아. 시험지 받자마자 지금부터 그것도 좀 연습해요. 모의고사 볼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풀지 말고 일단 시험지를 받자마자 3, 40분 안에 30번까지 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시험지 받자마자 1번, 2번, 3번, 4번, 샥, 4, 5, 6. 아이고, 6이 막혔어. 그러면 거기서 막혔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막히면 넘어가. 7, 8, 9. 아이고, 또 9 막혔어.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조금이라도 막히는 느낌이 들면 바로 넘어가. 그래서 막 바바바바바박 해가지고 다 가. 그리고 시계를 딱 보면 한 30분 딱 넘었을 거야. 30분 정도 됐어. 근데 30분까지 갔어. 못 푼 문제야 뭐 열 몇 문제 된다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다시 앞으로 와. 아까 6번 막혔다 그랬지? 조금 차분하게 6번 보면 풀려. 되게 신기해. 30분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달라. 그다음에 또 아까 9번 막혔다 그랬지? 9번 가봤어. 근데 좀 해봤는데 또 안 돼. 그럼 또 넘어가.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러면 저기 시간 배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맞춰낼 수 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 시험지 딱 받자마자 1번, 2번, 3번 푼데 갑자기 촥 넘어가. 촥촥촥촥 이게 뭐 느낌이 막. 그렇죠? 지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쨌건 다 저기야. 다 저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풀고 3번 풀 때 시험지를 촥촥 한 번 하고 한 번. 알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애들이 이러면서 당황해. 이 새끼들이 한 2점 떨어질 거야. 알겠어?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점수가 잠깐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그거 꼭 하시고. 또 근데 선생님 제가 2번 풀 때 착 소리가 나면 아 저 새끼 불꽃 수학 듣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좀 돼. 알겠어요? 예. 네. 자. 재미없었네요. 이거는 하지 말고 그랬어. 자. 됐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학 딱 보고 그 다음에 수학 딱 해서 딱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점심시간 이제 근데 이제 하나 더. 수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명히 국어 영역을 엄청 집중해서 보고 나면 배가 좀 고파져. 그치? 몸에 당 떨어지면 안 되거든? 뭐 이렇게 축 처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거 먹어. 알겠어? 그런 거 꼭 사탕이나 초콜릿 꼭 싸가지고 가서 7시 끝나자마자 초콜릿 같은 거 좀 먹을 거. 근데 저번에 한번 이건 모르겠어요. 저번에 라디오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 그 초콜릿이 진짜로 여러분 에너지를 확 올려준대. 특히 여자들은. 여자들은 초콜릿을 먹으면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 뭐 나온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지면서 확 에너지가 솟는데 근데 남자들은 초콜릿을 먹으면 그냥 아이고 달다라는 느낌만 든대. 에너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단해 맛있네 이 느낌밖에 없대. 그러면 남자는 뭘 먹어야 되느냐? 생선을 먹어야 된대. 남자는 생선을 먹으면 여자가 초콜릿 먹었을 때 나는 그 에너지가 확 올라간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7시 끝나고 그렇다고 뭐 하지? 참치? 참치를 깨서 먹어야 되나? 오메가3를 그냥 하나를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여자들은 꼭 초콜릿을 드시고 알았어요? 초콜릿 꼭 사가지고 가가지고 7시 끝나지만 초콜릿 먹고 남자들은 참치? 좀 이상하게 참치 김밥?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치를 그냥 드시던지 알았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뭐 생선을 이렇게 싸달라고 해서 생선을 이렇게 하니 먹던지 뭐 모르겠어. 알았어? 예, 네, 그거 알아. 초콜릿을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당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수학 열심히 보고. 점심 시간에. 자, 점심이야. 막 진수성찬 해 놓고 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네, 밥 적당히 먹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추천하고 싶은 여기서 또 남자들은 그래 참치 김밥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알았어요? 네, 남자들은 그냥 김밥 한 줄 정도 먹는 게 딱 낫지 않을까? 맞지? 점심 때 원래 점심이 뭐냐? 점. 진짜 점이야 점. 점 찍는 거야. 원래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두 끼 먹어요. 우리나라 세 끼 먹는 나라 많지 않아. 여러분 다 세 끼 먹는 줄 알지? 다 두 끼 먹어. 내가 이번에 네팔 이제 가고 막 가는데 그 네팔 내가 항상 그때 이제 뭐야 수능 볼 고 주간에 제가 네팔 가거든요. 네팔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러러 가는데 고 가면 다 두 끼 먹어. 대부분 다 10시에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저녁 한 7, 8시에 한번 먹어. 다 그렇게 두 끼 먹고 살아. 우리나라 세 끼 먹는 나라 많지 않아? 여러분 원래 점심 안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점심 되면 먹고 막 이러고 나가서 와! 막 이러고 먹는데 아니야. 아니, 원래 알았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잖아 우리가. 네, 다 원래 그래서 여기 점심 원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 찍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조금 먹지 말고 저기 적당히 그냥 적당히 잘 먹어. 알았어?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유부초밥, 김밥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알았지? 그래서 그 점심 잘 먹고 점심 먹자마자 이제 그다음이 중요해. 이제 영어 들어가기 전인데 여러분 알지만 점심까지 먹고 나면 이제 긴장이 약간 좀 풀려. 약간 풀려. 이제 영어 들어가기 전에 영어 단어 보고 뭐 막 이렇게 뭐 다시 뭐 선생님들 그런 것도 주잖아.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듣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읽어볼 자료 주고 막 뭔가 이렇게 뇌를 뭐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 뭐 별 희한한 자료 막 주잖아요. 그런 거 줄 거야 이제 봐봐. 아. 그러면 그거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지쳐. 그래서 좀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안 되겠지? 그렇지? 그때도 마찬가지. 먹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운동장 나가.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 하고 걸어 다니면서 봐. 알겠죠? 네, 보셔야 돼. 근데 또 하나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점심 먹고 나면 멍해져요. 그래서 잠깐 엎드려 꼭 자야지 에너지가 확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러거든 내가. 나는 점심 먹고 나면 잠깐 자야 돼. 잠깐 안 자면 너무 멍해져.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점심 먹고 잠깐 엎드려 자. 귀마개 끼고. 그게 난 나은 것 같아. 알았어? 잠깐 엎드려 잤다가 한 10분이고 잤다가 탁 일어나면 상쾌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딱 상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 영역 들어가는 거 좋겠다. 알았죠? 영어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럼 또 영어 끝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또 운동장 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바퀴 뛰고 특히 탐구는 볼 게 얼마나 많아. 그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탐구 볼 것들 다 정리한 거 가지고 막 악착같이 봐. 그리고 가서 그 다음 탐구 보고.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제2외고도 보고 뭐 아니 뭐 탐구방 맨 마지막까지 딱 본 다음에 마지막 답안지를 탁 써서 탁 내고 탁 죽으면 돼. 알았어요? 네, 탁 내고 퍽 쓰러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진짜? 마지막 답안지까지 작성을 딱 하고 딱 점 찍는 순간 힘이 쭉 빠져야 돼 진짜. 그래서 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내고 진짜 걸을 일도 없어져야 돼. 여러분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딱 보고 나면 한 2kg 빠져. 몸에서 몸무게. 진짜 2kg 정도 빠진다. 진짜로 2kg 빠져. 그 정도로 에너지 소비가 어마막지한 시험이야. 그리고 그렇게 빠지게 해야 돼. 그렇게 시험 보고 나면 자기 실력보다 훨씬 짧아 진짜. 점수 훨씬 잘 나와.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돼 마지막까지.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답안지 내고 탁 내고 힘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진짜 집에 갈 힘도 없다 하고 앉아서 와 이러고 있으면 돼. 끝난 다음에 와 움직이면 그게 잘못된 거야. 오히려 끝나자마자 진짜 야 진짜 못 움직이다 못 움직였어 이러고 이제 멍하니 이렇게 있을 정도로 코피 탁 나면 멋있고. 알았어요? 탁 나고. 알았어? 네 멋있고. 알았죠?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딱 보시면 된다. 알겠죠? 네.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되고 그 시험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점수가 바뀐다. 알았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진짜 시험 보는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수요일날 가장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지? 수요일날 대충 보내면 안 돼. 수요일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야. 정말 무슨 내신 벼락치기라면 내가 마지막 날 본 게 나온다 진짜 이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보고 혹시 헷갈리는 거 없나라고 하면서 막 악착같이 찾아보면서 미친 듯이 자기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12시까지 한 다음에 좀 자고 푹 자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시험으로 딱 가시면 진짜 최고의 결과 있을 거다. 알았죠? 원래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신도 도와. 하늘도. 알았니? 진짜 찍은 것도 맞고 하는 건 그럴 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죠?